제주 올레길 1번 코스의 시작점에 왔습니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1km 정도 올라가면 안내센터가 있고, 오늘 두산봉에 올라가서 일출을 볼 계획이라서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55분입니다. 무후밭이죠. 네, 무후밭이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시골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출을 보여드리려고 좀 이른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두산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미오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볼 계획입니다. 시작점에서 1km 정도 오시면 안내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안내센터고요. 오른쪽으로 화장실 있거든요. 화장실 이용하실 분 이용하시고, 낮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1번 코스의 안내센터. 예쁘다. 1번 코스에 지금 와 있고, 우도가 1-1, 2번, 3번. 야.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안내센터 바로 나오셔서 올라가면 오른쪽 편으로 이런 간판들이 보여요. 예, 두산봉이라고, 예, 표지판도 보이고요. 여기서 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일출 보려면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까지는 급경사입니다. 아, 숨이 차네요, 벌써.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까지는. 6분 정도 올라오면 거의 능선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 드디어. 와, 보십시오. 아침에 서귀포 쪽의 광경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와도 10분이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와, 여명이 밝아오네요. 섭지구지. 능선에서 조금 가야지 전망대가 나와요. 섭지구지고요.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의 왼쪽으로 보시면 우도가 보이죠.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요 해변을 통해서 일출봉으로 해서 광치기까지 15.1km고요. 최소 5시간 정도는 아마 걸릴 듯 합니다, 지금. 7시 40분에 두산봉에서 출발했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알오름인가요? 다음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 저 노름. 오, 노름인가요? 고란인가요? 오, 엄청 뛰어다니네. 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죠, 지금. 오, 저쪽에 또 있어요. 총 4마리네. 총 4마리가 와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네요. 오, 그래. 아유, 농사 지은 거 다 먹고 있네, 그냥. 울타리가 이렇게 지금 울타리 망이 되어 있는데도 들어와서 지금 먹고 있어요. 이런 거는 말이나 소를 못 들어오게끔 해놓은 장치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와 말을 만나면 안전에 유의하세요. 여기 들어가 있으라는 건가? 아무튼 되어 있고요.
습지네, 습지, 여기 또. 있다 보면, 묘지들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주도 전통 양식의 묘지인데, 묘지 사방으로는 이렇게 돌을 쌓는 게 여기 전통 방식인 것 같아요. 와, 오, 완전 들판이 그냥 넓은 들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런 들판이 나와요. 아, 되게 이국적이에요. 한라산이 보이나? 오, 한라산이. 한라산이 보이네, 오늘. 와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을 올라갈 계획이 있는데,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한라산 정상에는 눈이 많이 와 있네요, 현재. 알오름 맞죠? 네, 알오름 맞네요. 알오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니 여기가 알오름인 듯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랬네요. 그래서 조망이 좋네요. 예. 다음이 종달마을인가요? 종달리인가 그렇더라고요. 다음 구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오름에서 하산했고요. 네, 또 이런 구조물이 있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시멘트길인가 이게? 시멘트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 저 앞에 한라산이 두 칸이 나타나네요, 그냥. 와. 1코스에서는 한라산 조망이 잘 되네요, 생각보다. 오. 멋있다, 멋있어. 한적하니 좋네요, 그냥.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이게 생각이 정리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도시에서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한적한 자연에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걷는 것 같아요. 월동무, 제주 월동무입니다. 요즘에 가격이 폭락돼서 네,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있네, 여기.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화장실으로. 아, 이쪽으로 가네요.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네. 이 화장실을 기점으로 다시 이쪽으로 가네요. 갑자기 도로가 나와요.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를 따라서 가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때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조금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종달 수다뜰이라는 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종달 1교차로. 교차로를 지나쳐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에 성산이 보이네요. 와, 이 차는 정말 오래된 차네. 와. 이 교차로를 건너야 돼요. 저리. 처음으로 보는
CU 편의점. 편의점이 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패스 하겠습니다. 교차로를 건너니까 종달리가 나오네요. 종달리 마을에 왔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나오네. 여기서 아마 우회전해서 가야 되나? 아, 저기 저기 표시가 있네요. 아, 학교를 끼고 들어가는 거네. 종달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표시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마을이 되게 예쁘네. 초등학교를 끼고 가면 돼요. 여기는 아, 식당이네. 커피도 하고. 제가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여기 만나빵집도 있네. 사랑이 아름다운 마을 종달리. 아,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 종달리네요. 아, 여기는 종달리 역사 문화가 있는 아,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애들이 장난쳐 놓은 것 같아요. 낙서가 많네요, 벽에. 강아지도 있고. 아, 무슨 서점인 것 같아요. 어, 서점이에요, 서점. 서점인데? 애들이 책을 놓을 수 있는 서점인지. 보니까 책 뭐라고 있는데 뭐라고 아 책 약방. 아, 여기는 종달리 마을은 볼거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밀조밀하게 집들이 느낌이 정말 제주도 느낌이 여기서 나네요. 아, 집집마다 벽화를 많이 그려놨네. 나팔꽃을.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종달리는 올레길로 와도 좋지만 따로 그냥 와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쁜 가게들이 되게 많네. 이렇게. 도자기 공방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어, 여기 맞죠? 순이식당 종달라붙임. 보면 오, 멋있는 나무 강구로 딱. 멋있는 나무 밑에 보면 종달리 소금밭. 왼쪽에는 종달리 동력끝 마을이라는 게 있고요. 아, 여기 염전 체험시설이 있네요. 종달리가 원래 전에는 염전이 있었던 곳이네요. 저 앞이 지금 두산봉하고 알로오름이 저 앞에 보이네요. 당근인 것 같아요. 당근밭. 당근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다가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그 길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공사 중이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스탬프를 또 찍나 봐요.
21번 코스하고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여기가. 네. 여하튼 뭐 21번 아직 저한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가보겠습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저기 성산 일출봉까지 걸어갈 듯해요. 현재 시간은 9시입니다. 건물을 심플하게 잘 지어놨네. 아주 심플해요. 부산봉을 바라보고 계속 걷는 길이네. 해변길이. 올레길이면서 자전거길이 거죠. 카 휴게소.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식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시유가 두 번째 편의점이 보이고요. 상업지역을 잠깐 지나쳤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저는. 네. 자연을 바라보고 쭉 걸었으면 좋겠는데 상업적인 건물들이 갑자기 많으니까 좀 올레길이 좀 희석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노란 등대가 있네. 저 노란 등대 있는 데가 성산항 같아요. 우도 들어가는 성산항. 여기서 직진하면 되는데 올레길은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게 하네요. 이쪽이 조망이 좋아서 이쪽 돌리는 것 같아요, 길을. 저쪽에서 원래 이쪽으로 저리 바로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가보죠. 저쪽은 항구 가는 길이고요. 명성낚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사이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성산 출봉이 보이고 열린문화쉼터가 보이고 여기서 저기 표시가 있네. 이게 좀 헷갈려.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 헷갈리네요. 저 다리를 건너야 될 것 같아. 다리를 건너왔는데 원래 저쪽 방향으로 가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바퀴를 돌리네요. 터미널 쪽 돌아가야죠. 뭐 건너서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시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막 건너네. 갔던 적이 있는데 솔레 민박.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산포 항 터미널로 가면 안 되고 바로 위에 길이 있는데 길이 썩 좋지는 않... 이쪽이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고 따라오세요. 날씨가 다행히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네, 영상 오늘이 11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걷기 딱 좋은 날씨. 이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서 좀 쉬어가도 되겠는데? 초콜릿 하나 먹고 갈까, 여기서? 이 자리 좋네요. 밥 먹기 좋네. 김밥이라도 좀 싸왔어야 되는데. 25리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번 코스를 돌아서 3번 배지 하나 달았어요, 벌써. 초콜릿 하나 먹고 출발합니다. 헤일리. 해변에 자리를 잘 잡았네. 와. 천국의 계단이네. 호텔도 하네. 여기. 유채꽃이 벌써 폈네요. 유채꽃이 벌써 이렇게 폈어요.
와, 여기 너무 좋네. 내 야영 금지라고 써 있어요. 와, 여기서 정말 하룻밤 잤으면 좋겠네.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옥 건물이 있어. 상업 공간이긴 하겠네요. 사유지구나, 여기는. 여기는 사유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쉴 공간이 좀 있네요. 중간중간에 쉴 공간은 좀 있네요. 오정계 해녀 휴게실. 어? 이쪽으로 가네. 오정계에서 오정계 해녀 여기서 이쪽으로. 길이 있네, 따로. 이쪽으로. 네. 잘못 갈 뻔했어요. 올레길 1-1을 언제 걷지, 또? 저기, 우도 들어갔다 나오는 배들이 들어오네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라산 조망이 너무 좋네요. 밀폐소 입구네요. 저 앞이. 튀김 냄새. 제가 튀김을 엄청 좋아하는데, 튀김 냄새가 쫙 올라오네. 화장실 있는데서 저길로. 일출봉은 패스. 세계의 자연유산. 표시가 저기 나부껴요. 저 밑으로 가나? 저기 표시 보이네요. 야, 여기서 표시를 너무 안 해놨네요. 예. 있죠? 표시 여기 있어요. 조용하네요, 이쪽은 또. 수마포 해녀 다리장 쪽으로. 성산 일출봉을 이제 등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등지고 쭉 걸어갈 거예요. 저쪽이 광치기 해변인 것 같은데, 1번 코스의 끝지점, 그리고 2번 코스의 시작점이겠죠. 여기 조기인가요? 생선을 이렇게 말려놨네. 부족하니 좋네요. 저쪽은 너무 시끄러워. 와, 이건 또 뭐야? 선인장인데 이게 뭐가, 이게 열매가 열렸네요. 이거 뭔줄 알았었는데, 이걸로 뭐, 울곰인가요? 이거 뭐죠? 뭐지? 뭔가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이런 길로만 올레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서치코지죠? 커피 파는 곳 같은데? 조용하고 좋네, 이쪽. 파도 소리 좋다. 쭉 걸어가면 될것 같아. 와, 한라산 봐. 와, 한라산이 그냥 너무 잘 보이네, 한라산이. 여기서, 예, 4.3 유적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터진목. 여기가 4.3 사건. 여기가 광치기 해변. 썰물때면 드넓은 평야와 같은 안반지대가 펼쳐져서 광치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자연으로만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예, 상업지역을 걸어서 그걸 좀 빼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이렇게 우회를 시키더라도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광치기 해변에 와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네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여긴가? 여기 뭐가 표시가 있긴 한데, 1번 코스에 종착역 스탬프 찍는 데가 2번의 시작점이고요. 1번의 마지막 지점. 1번 다 돌았습니다. 광치기 해변에서 걸어서 20분 오시면 고성장터 국밥이라고. 국밥. 가성비 좋은 국밥. 7,000원입니다. 이거 고기국수. 고기국수. 고추를
술을 왕창 먹겠습니다. 오, 괜찮아.